장금이가 제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장금이와는 잘 아시는 사이라면서요. 그래, 어릴 적부터 아는 사이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장금이보다 더욱 젊으시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진맥한 것으로는 별 문제는 없느냐? 예, 마마. 허나 숫에 둘째, 셋째, 넷째 딸이 가장 반산의 위험이 있는 때이니 항상 조심하십시오. 또한 둘째 딸부터는 신것을 찾으시게 됩니다. 이는 간이 태아에게 혀를 주기 때문에 허해져서 찾는 것이니 이상타 생각지 마시고 드십시오. 혹 한 가지 음식만 찾게 되진 않으십니까? 아니. 제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는 장기 하나가 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음식부터 산책하시는 것까지 제가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래, 실은 나 무섭다.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실 때 난산이셨던 데다가 이후로 계속 시름시름 앓기만 하셨거든. 아무 걱정 마십시오.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 네가 이수건의 처소를 맡았느냐? 예, 마마님. 그럼 우선은 됐다. 아무리 그래도 장금이가 수시로 들릴 텐데. 들린다 하더라도 제 영역을 침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지금 내 의원에서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 반산시킬 방도는 생각해 보았느냐? 예, 진맥을 해보니 어렵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왕손이다. 발각되면 네 목숨이 위험해. 발각이 될 리가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